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루크 투자 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임순재 대표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해오셨는데,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부품주들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DRAM의 세대 교체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DDR5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과연 어떻게 바뀌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임순재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해결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뭐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난주에 좀 반짝 오르더니 또 지지부진합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부품주들을 오히려 좀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DDR5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뭐 DDR5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까요? 이제 네. 차세대 이제 반도체 메모리 그 주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현재 이제 DDR5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그 일단 출시 만들어지기는 이제 작년도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네. 만들어지긴 했지만 실제 상용화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렇게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CPU가 어떻게 이제 발전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CPU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DDR5가 필요로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텔에서 CPU, 그러니까 차세대 CPU가 계속 좀 지연이 됐습니다. 뭐 자체적인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면서 DDR5에 대한 상용화도 계속 좀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인텔이 지금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아마 지금 새로운 CPU를 지금 출시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렇게 CPU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DDR5가 본격적인 출하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DDR5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그 DDR4보다는 이제 성능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좋게 나옵니다. 규격 자체가 지금 뭐 기존 3200이었다라고 하면 7200으로 뭐 두 배 이상 이제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서버나 관련 그 쪽에서 상당한 예비 수요가 지금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DDR5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자, 그렇다면 이 DDR5 이 DRAM 이 반도체 쪽에서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 이게 칩이 바뀌면은 거기에 관련된 부품들도 뭐 컴퓨터나 IT 기기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CPU만 바뀌어도 대부분의 규격이 다 바뀌거든요. 근데 메모리가 바뀌면 더 많이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이제 메모리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기업에 대한 좀 이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국내가 그러니까 PC 뭐 부품은 국내에서 뭐 생산을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뭐 업체는 없지만 이제 DDR5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뭐 보드나 그러니까 메모리 보드죠. 메모리 보드나 관련된 테스트 기능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제 DDR3에서 DDR4, 지금 DDR4를 쓰고 있는데요. 이쪽이 변환하는 게 2014년, 2015년도에 이제 변환을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관련된 그 테스트 장비나 관련된 모든 또 이제 그 소재 부품이 다 바뀌는 그런 이제 와중에 한번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번 바뀌다 보니까 당시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좀 두드러진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올랐었던 게 이제 유니테스트라는 이제 테스트 장비 업체인데요. 네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DDR3에서 4로 바뀌는 그 시기 동안에 주가가 한 8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ISC라고 해서 이제 메모리 이제 소켓을 이제 테스트하는 장비 업체인데요. 뭐 관련 업체도 그 당시에 한 4배 정도 주가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시콘 같은 경우도 3배. 그 다음에 심텍이나 테크윈 같이 있는 장비 업체도 한 뭐 더블 이상의 그런 이제 수익률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관련주 쪽으로도 조금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DDR3에서 4로 넘어갔을 때에 이 과거의 경험을 좀 생각을 해보자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이번에도 뭐 비슷할까요? 비슷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될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비슷한 종목을 살펴보시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DDR5로 이제 변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모든 게 이제 다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관련된 이제 매출이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과거에 올랐었던 이제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가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었던 그런 국면이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많은 이제 그 수익률을 기대를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 있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평가도 그때와는 다르게 조금
조금 정상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상대적으로 보면 조금 그때만큼의 수익률은 나오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그렇지만 관련된 매출은 확실하게 늘어날 것이고요. 관련된 기업들의 기업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도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때 이제 DDR4로 전환할 때의 수익률을 봤었던 데가 이번에도 비슷하게 수익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그 반도체 이제 기판을 생산하고 있는 이제 심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DDR4에서 지금 뭐 상당한 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DDR5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DR5 관련 테스트 장비를 만들고 있는 뭐 유니테스트나 아니면 엑시콘, ISC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